모닝. 저희는 다캠벨 포스트라는 곳에서 하루 자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여기는 CDT가 지나가는 곳은 아니고 그 힐라리버 얼터네이티브 루트가 지나가는 곳인데 뭐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주유소 같은 거 딱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하이커들도 보급박스를 받기도 하고 조그만하게 뭐 살 수도 있긴 하는데 2016년도에 오빠가 여기 왔었을 때는 좀 아저씨가 그때는 주인이 다른 주인이었는데 그때랑 다르게 지금은 엄청 친절하고 약간 하이커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생긴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캠핑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요. 마법기간이 시작돼가지고 그래서 하루 머무르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. 되게 작지만 이런 커뮤니티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운영 시간이 비시즌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1시부터 4시까지밖에 안 해요. 평일날은. 그리고 주말에는 12시부터 4시까지 한다니까 아마 요거는 시즌이 되거나 뭔가 조금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. 하여튼 그런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. 힐라리버는 힐라리버 내셔널 포레스트라고 해가지고 협곡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. 양옆에 산으로 그 힐라리버라는 데가 흐르는 건데 여기 전체를 약간 국유림 산지 내셔널 포레스트로 지정을 해놓은 곳이고 보면은 협곡 사이를 지나가면서 양옆에 약간 멋있는 바위들 바위산들을 보면서 갈 수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원래 CDT는 힐라리버를 거슬러 올라가거나 따라 내려가는 그 루트는 아니기는 하고 약간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는 힐라리버 얼터네이티브라고 해서 힐라리버를 따라서 걷는 그 루트 쪽으로 저희는 갈 거고요. 여기에서도 하이루트라고 해서 그 힐라리버랑 협곡을 위에서 보면서 걷는 길이랑 리버 자체를 따라가면서 걷는 그렇게 길이 있대요. 그래서 저희는 그래도 그냥 힐라리버를 따라가면서 가는 길을 가려고 합니다. 어저께 몇 도였어요? 어제 40도예요. 너무 더웠어요. 더운데 그래도 다행인 건 여긴 물이 있으니까. 지금 힐라리버 구간을 걷고 있는데 강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거리면서 잘 건너야 돼요. 그래서 강을 옆에를 건넜다가 또 강을 거슬러서 올라갔다가 왔다 갔다 거리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계곡 트레킹처럼 물길을 따라서 걸어가 볼 예정입니다.
지금 계곡 그 강물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어요. 그냥 생각보다 깊이가 깊지 않고 물살이 뭐 엄청 빠르지 않아서 걸을만 한 것 같아요. 오늘도 날씨 온도 계상으로는 이미 30도가 넘었는데 그래도 물을 건너서 가니까 조금은 덜 덥네요. 방금 카메라로 담지는 못했지만 곰을 봤어요. 곰 두 마리가 우리 오는 소리를 듣고 뛰어가는 거였는데 꽤 크기는 작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. 뉴멕시코에도 곰이 삽니다. 좀 전에 두 마리 곰을 또 봤어요. 근데 한 마리는 저희가 무서운지 막 옆에 있는 나무로 올라갔는데 엄청 나무를 잘 타요. 그래서 혹시나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지? 내가 나무를 타고 올라가야 하나? 절대 그러지 마세요. 곰이 훨씬 빠릅니다. 힐라리버 걷는 구간은 다 끝났어요. 이상하게 힐라리버를 이렇게 따라서 내려오긴 하는데 양옆에 트레일이 이쪽에 있었다가 저쪽에 있었다가 하다 보니까 힐라리버를 계속 건너야 되는 거예요. 근데 뭐 돌다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나무다리는 당연히 없고 그냥 이렇게 첨벙첨벙 건넜는데 한 어제만 한 100번 넘게 건넜고 전체 건넌 거 생각하면 한 200번 정도 건넌 것 같아요. 물놀이 하고 나면 엄청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어제 진짜 피곤하고 그러긴 했는데 그래도 뉴멕시코 들어와서 흐르는 물다운 물을 본 거는 진짜 오랜만이었었고 그래도 힐라리버를 걷는 그 날들 동안에는 물 걱정 없이 그래도 건널 수 있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힐라리버를 이야기를 되게 여러 번 들어왔는데 여기를 마침내 보니까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. 이제 힐라리버를 끝내고 저희는 다시 사막으로 향해요. 그래서 물도 조금 넉넉하게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힐라리버에서 조금 힘들었던 거는 길 찾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. 그래서 CDT 전반적으로 길 찾는 게 좀 어렵긴 하는데 여기는 이정표 같은 표시도 진짜 하나도 안 돼 있고 그냥 GPS만 보고 방향 따라서 가느라 조금 힘들긴 했는데 앞으로 가는 사막 구간 역시 이정표 없이 가야 된다고 해서 좀 그런 게 살짝 걱정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거의 뉴멕시코도 끝나고 시리즈도 거의 끝이 보입니다. 그러면은 길이에서 만나요. See you on the trail.